안녕하세요. 발토 현지의 발토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도 여러분도 기쁜 소식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발토 현지의 전구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짠! 네,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으로 출시되었고요. 따뜻하게 열리는 스팟 램프부터 UVB, 그 동물들 비타민 D3 합성을 해주는 UVB와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블루 이 소켓질의 스팟 램프도 출시되었고, 또 가운데 이거 썬램프인 솔라이트도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품 출시되었는데 저희가 직접 써보면서 그 얘네들 그 특성이 어떤지 계속 봐왔거든요. 밑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직접 내려가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의 블루 에디션이 블루 에디션. 예. 얘는 야행성 동물들이나 아니면은 방에 불을 꺼야 돼서 이렇게 깊은 숙면이 가능하시다, 방에 동물을 키우는데 그런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제품이고요. 빛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열은 나는데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세라믹 등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나고, 근데 얘가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도 좋거든요. 지금 이쪽 보시면 거의 뭐가 안 켜진 것 같죠. 하지만 네, 이렇게 불 조명 꺼도 어두운데 이쪽 보시면은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따뜻해요. 이렇게 시력, 시각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램프예요. 저희 이름은 블루 에디션. 밤에 켜주는 스팟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 에디션. 뭐 설명 같은 것도 다 써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제품 받아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저희의 UVB 램프 시리즈입니다. 순서대로 몬순, 스텝, 사바나인데요. 얘네들의 이름은 그 기후에서 따왔어요. 몬순 기후, 스텝 기후, 사바나 기후. 각각 그 기후 따라서 약간 뭐 사는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얘네들 좀 약한 UVB, 중간 정도 UVB, 센 UVB 그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몬순은 이제 뭐 열대 개구리나 좀 약한 UVB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동물들한테 쓰시면 되고요. 저 중간에 스텝, 이거는 웬만한 동물들, UVB가 필요한 동물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쓰임성이 많을 것 같고, 얘는 사바나, 이름도 좀 강렬하죠. 육지 거북, 뭐 빛 많이 받아야 되는 애들, 뭐 비어디, 뭐 모니터류, 좀 UVB 많이 취해야 되는 애들한테는 이거 사바나를 써주시면 좋아요. 저희 UVB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빛도 밝아요. 요 위쪽에 보시면 지금 오른쪽이 저희 UVB고 왼쪽이 다른 쪽 UVB거든요. 다른 타사 제품 UVB인데, 타사 제품은 약간 누런 빛이 나죠. 근데 저희 UVB는 밝은 빛이 납니다. 이게 뭐 낮에 이제 동물들 보시거나 사진 찍거나 할 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저희가 사진 찍을 때 항상 누렇게 찍으면은 색 보정을 좀 해야 돼 갖고 원래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동물의 원래 색깔. 근데 이렇게 하얀색 빛을 보시면은 동물의 원래 색깔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UVB 양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나오는 그 제품들보다 UVB 량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저희가 이제 제품 설명에 그 다 써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잘 나왔습니다. UVB 저도 지금 계속 다 쓰고 있어요. UVB 이렇게 설명 마치겠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회심의 솔라이트. 솔라이트는 썬램프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램프도 그러니까 열도 나고 UVB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얘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대형 사육장에서도 쓰시기 좋아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장갑이 어디지? 장갑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솔라이트 밑에는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서
약간 물이 튀거나 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뭐 그런 거 좀 더 방지할 수 있고요. 좀 더 내구성이 좋아요. 얘네는 UVB량이 저 UVB 그냥 램프보다 좀 더 나오거든요. 굉장히 열도 따뜻하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육장 이런 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만 봐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사이즈 차이 보이시죠?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뭐 썬램프 쓰시는 분들 저희 솔라이트 한번 써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의 데이 에디션. 데이 에디션은 그냥 스팟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 뭐 효율도 좋고 따뜻하고 뭐 여기저기 웬만한 파충류는 다 일광욕 해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몸 데워야지만 뭐 밥 먹고 소화시키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설치해놨어요. 온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온도를 올려보면 빛이 들어오죠. 요 밑에 살짝 보시면은 저희 로고도 이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로고가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좀 이쁘기 때문에 어디에다 해놔도 좀 이쁩니다. 이렇게 지금 제품군들 뭐 스팟램프 그 다음에 저거 나이트램프 그리고 저거 썬램프까지 해서 다 있는데요. 순서대로 데이 에디션, 블루 에디션, 그리고 솔라이트, UVB, 몬순, 스텝, 사바나, 그리고 솔라이트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제품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에 발토엔지에 검색하셔서 제품군 조명에서 보시면 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토어팜에도 지금 올려놨어요. 네이버 발토엔지 그것도 검색하시면 스토어팜도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 이거 제품 이름만 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육장 주문하실 때 그 추가적 부가로 또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사육장 플러스 조명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색하셔서 사육장 필요하신 분들 어차피 조명은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넣어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다 오셔서 직접 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 직접 오셔서 그 설치되어 있는 조명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격 매우 저렴하고 성능 좋습니다. 저희 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